폐가 약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서 감기에도 잘 걸리는데요. 고로쇠 수액은 폐의 필수적인 진액을 보충을 해 주어서 폐로 하여금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로쇠 수액은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신장의 정, 특히 이것을 필수적인 진액인 신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음이 튼튼해야 골수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뼈가 튼튼해져야 관절이 제자리를 찾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무릎도 튼튼해집니다. 골리수,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신데요. 이 신장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잘 걸러내는 그러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로쇠 수액을 잘 마시면 노폐물을 잘 걸러내서 배설을 도와주고 그리고 혈액을 정화시켜서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혈액이 깨끗해야 모든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중풍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다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혈액이 깨끗해야 해독작용이 튼튼해져서 모든 외부의 바이러스를 잘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고, 즉 면역기능이 튼튼하게 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로쇠 수액은 인체의 필수적인 진액을 잘 공급해 주어서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도 왕성하게 하고 호흡 기능과 그 다음에 기침도 멈추게 하는 아주 좋은 효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